그래도 우리가 이긴다는 신념으로 한판 싸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말하고 있는 촛불혁명, 이제 봤더니 그것이 바로 주사파 사회주의 혁명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유엔에 가서 촛불혁명, 촛불혁명 떠들었는데 무슨 뜻입니까?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떠든 거 아닙니까? 이 인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4.3에 가가지고 무슨 이 빨갱이 새끼들, 남도당 새끼들, 이 새끼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이게 지금 정신 있는 놈들입니까? 없는 놈들입니다! 4.3에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진상조사는 분명히 밝혀내야 되지만은 그것을 주도했고 지금마저 저 북한 땅에 열사로 영웅 취급받고 있는 이 빨갱이 새끼들을 우리가 추앙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죠. 여기는 남도당에 빨갱이가 있었고, 그렇지만은 피해 입은 국민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 아니에요? 이제 드러내놓고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드러내놓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다 무너뜨리고 저거 마음대로 사회주의 혁명 선포했으니까 대한민국을 김정은과 똑같은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회주의 혁명에 가장 걸림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사회주의 혁명의 가장 걸림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신다고 가정하면은 그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회주의 혁명은 끝나는 게 아니겠어요? 1년 반 동안을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에서 마녀 사냥하고 모든 거짓말을 언론 방송에 통해서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하고 국민들의 귀를 멀게 해버린 그러한 인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본 거예요. 단종밖에 안 되는 이 껍데기 같은 좌파 주사파 종북 출북 세력들이 감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데 가소롭지 않습니까? 저 앞에 남대문 경찰서에서 저한테 김정은이 불태웠다고, 김정은이 화형시켰다고 경찰 소환을 세 번이나 했어요. 이 인간들이 정신이 있는 놈들이 없는 놈들이야. 대한의 국방 박사 7층에 사제폭탄을 들고 나와서 도망가는 놈을 잡아가지고 경찰에 줬더니 그 다음에 이거는 사제폭탄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한폭탄 시계도 달려있고 배터리도 달려있는데 폭탄이 아니라고 이 주사파 이정희 이 주사파 좌파 변호사들이 붙여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석방해버려요.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조진이 보고 조선중앙방송에서 조평통화를 비롯해서 북한 계례정권의 나팔수들이 조진이를 처단하라고 세 번씩이나 얘기를 하는데 이 조진이가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심지어 저는 그래도 여러분이 계신데 그 좌파 새끼들, 종북 새끼들, 친북 새끼들한테 고립되어 있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작년 3월 10일은 이정민을 비롯한 반역협정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죄 없는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만입니다.
2018년 4월 6일 어제는 이 촛불 쿠데타 세력과 권력 좌파의 세력에게 불종한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법을 모두 다 팽개 쳐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축복을 하고 있으면 그것 또한 그러나과 같이 동조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인 돈 받았다는 증거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16가지 제목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푼의 돈이라고 말했으면 우리는 태극기를 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16개 항목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푼의 돈이라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푼의 사익이라도 취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김대중과 노무현은 전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노무현은 그 가족들과 640만 불을 부정으로 돈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무현 김대중이 어떤 사람입니까? 감히 이 인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처단하겠다고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정치인 중에서 가장 깨끗했던 대통령을 처단하겠다고,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불입니다. 우리 태극기의 애국 국민들이여, 대한민국의 거짓을 몰아내고 불의를 몰아내고 진실이 숨을 쉬고 정의가 숨을 쉬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다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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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거짓과 선동으로 우파 국민들을 밟으면 밟을수록 우리는 태극기에 손에 힘을 주고 태극기와 함께 다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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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망해간다는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태극기를 손에서 놓고 망해가는 대한민국이라고 주석파 새끼들이 꼴보기 싫다고 저 권력 찬탈체 이름들이 거짓의 무리들이 악의 무리들이 불의의 무리들이 꼴보기 싫다고 대한민국을 놓아버리면 이 대한민국은 과연 누가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은 누가 구출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아들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침묵하지 않고 일어나서 다 같이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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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힘이 약한 것 같지만 태극기 집회는 나오지 않지만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반 이상은 이 주석파 정권이 어떻게 종말을 구하는지, 이 주석파 정권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대한민국 국민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손에 손잡고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죄가 없다. 정치자 살인행위 정치보복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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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지금 정치적으로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추억의 이 사법부에 의해서 인신감금 당하고 있습니다. 인신감금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정해졌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속국이 되고 이 대한민국이 종북 좌파 세계란 새끼들의 밑으로 흘러가느니 오히려 태극기를 들고 애국을 하면서 우리가 목숨을 던지고 목숨을 던지고 싸움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저 좋은 지도자 목숨 바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애국 국민들의 더 이상의 피를 흘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지면 세질수록 저희들은 이 애국 국민들에 대한 단합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태극기고 태극기가 국민이고 그 국민이 바로 애국이고 그 애국이 바로 박근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엄청난 인원이 오셨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인원들이 왔는데 광화문에 좌파 쪽하고 같이 붙었어요. 절대 싸우지 마시고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이 뿌리를 몰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세요. 이제 잠시 후에 조원진 의원님의 구호대 참가 그리고 조원진 대표님과 박정원 장관님께서 태극기 국민들에게 경례를 올리고 행진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적인 행진 그리고 광화문에서 우리의 장엄하고 멋지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촛불과 대결해서 국민들에게 승진을 안겨줍시다. 애국 국민들 여러분, 오늘은 그 어느 날 집회보다도 태극기를 손에 꽉 쥐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해서 목이 쉬는 날이 있더라도 이 구호가 앞으로 성청대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 전달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구호하겠습니다. 이미 그분은 그 길을 갔지만 우리도 그분과 같이 고난의 길, 가시밭길의 길, 고통의 길을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구호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됐습니까? 예! 가시밭길로 가라! 폭풍의 칼날에 쏘라! 폭풍의 칼날에 쏘라! 공기들이여! 공기들이여! 불러오거라! 불러오거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네,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주신 태극기 대한 애국 공기들에게 우리의 성김과 충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도부! Thank you.
Yeah!